댓글을 꺼라? 아니 나 아직 연결이 안 됐어 그래. 됐다. 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자주 올 생각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많이 먹을 걸? 아니, 아니, 너 먹어. 나 먹을 거야. 오늘은 낙지 불고기 그다음에 순살 닭도리탕 아니 닭볶음탕 그다음에 소불고기 이번 세월이랑 메이크업이랑 똑같다. 나 그치 그치 별반 차이가 없다. 갑자기 그치 너도야? 나도 피부가 나쁜 편은 아니. 네, 아무튼 다들 이제 저녁 먹을 조금 이른 시간인가? 조금 이른 시간일 수도 있겠다. 너 첫 끼지? 아니야, 나 아까 전에 먹었어? 어제 뭔가 밤에 자꾸 너무 그 파스타가 먹고 싶은 거야. 알리오올리오 파스타가 먹었어? 그래가지고 꾹꾹 참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켜 먹었어. 오케이. 나 밥을 너무 오랜만인데? 아 그치 오랜만이지. 같이 먹는 거 낙지 불고기 그 다음에 소불고기 그 다음에 닭볶음탕. 이제 말 안 해줄 거야. 알겠지? 나랑 똑같지 왜 말해? 나도 뭐 얘기한 다음에 나도 이제 안 해 얘기 안 해줄 거야. 왜냐면 이제 이따가 들어오는 사람들 계속 물어보니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배고팠어. 첫끼야. 이거 첫끼야. 많이 먹었네. 왜? 아니 그냥 물 좀 먹으려고. 메리 크리스마스에요. 내가 우리 블랙핑크래. 아 그러네. 그러네. 내가 저 정수기가 두 개인 이유를 알았어. 우리 집 정수기가 두 개거든. 저걸 근데 캐럿들이랑 다 궁금해했는데 나도 별 의심을 그냥 안 가졌어. 옛날에 그래서 두 개 하는 게 더 싸대. 그래서 듣고 그냥 약간 따지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거든. 그냥 아 그래 뭐 알겠어 이렇게 넘어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궁금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도 이제 다시 물어봤지. 어떻게 두 개 하는 게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하나 하는 것보다 어떻게 두 개 하는 게 더 싸냐. 이제 물어봤는데 와 저 뛰어왔다가 실패냐. 말을 너무 빨리 해서 그런가? 나도 또 어떻게 하라 그러냐. 내가 그렇게 될까봐 운동하는 거야. 그때 딱 그 이벤트를 했었대. 아 두 개? 그래서 한 개를 하는 거랑 두 개를 하는 거랑 그 가격은 똑같은데 뭔가를 더 혜택 챙겨주는 혜택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어차피 가격 같고 혜택이 뭐 있어가지고 이걸 두 개를 했다고 하더라고. 난 그렇게 들었어. 그럴 수가 있나? 뭐 그렇대. 뭐 거기에 그리고서 내역서 봤더니 진짜 그렇대. 근데 두 개를 굳이 써야 됐었어? 아 몰라. 내가 설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매니저 형들이 해줬는데. 그래서 그냥 쓴 거니 거 하나, 내 거 하나 이렇게 쓰는 거. 생각해보면 나도 저희 집 정수기 두 개 있어요. 너 왜 두 개야? 아, 두 개가 아니야. 하나는 너 집에서 왔잖아. 냉장고에서 냉장고로 물이 나오는 거랑 그 다음에 싱크대 정수기. 싱크대 연결된 정수기. 이거 두 개 있어. 부유하네. 우리 집 부유한 거 아니야? 정수기 주대. 우리 집 부유한 거 아니야? 우리 집 냉장고에서는 안 나와. 근데 그게 편한 게 나는 좀 시원한 근데 거기가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이 싱크대에서 물이 나와? 싱크대 정수기가 있어. 싱크대 연결된 정수기가 있어. 이거 그러니까 싱크대에서 연결된 정수기가 그냥 정수기인 거잖아. 정수기 근데 거기는 정수만 나와. 아 시원한 물이 안 나와.
카메라가 맨날 뿌옇대. 기다려봐. 항상 이래. 왠지는 잘 모르겠어. 내 아이패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나 봐. 다음에 바꿔보도록 할게. 아이패드인데 키보드가 있네? 아. 그냥 그 아. 유튜브처럼 쓰는 그 케이스랄까? 근데 오늘 6시 공격이잖아? 아 근데 많이 남았구나. 거의 2시간 차이 나니까 지금 거의 3시 30분. 준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네. 맨날 소파에 들어오고 있고. 그렇지. 충전해야지. 닭볶음밥 맛있네. 그거 맛있는데 요새? 근데 오늘 그나마 덜 추운 것 같아. 그래? 덜 추워. 밖에가? 너는 밖에 안 나가봤어. 덜 추워. 소고기도 맛있는데? 더 맛있어. 내가 뭐 먹으려고. 끈끈하게 뭐 먹는 것 같아서. 아, 나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돼. 당일에만 한대 메리 크리스마스를.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 그거 하는데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2부에는 하면 안 된다고. 아 그래? 당일에는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2부에는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바로 지웠지. 알겠어요. 내일 할게. 나 수긍이 빠르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가 싫은 거야. 뭐 청개구리야? 아 그러니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굳이 하는 게 싫은 거야 갑자기. 그냥 막 크리스마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2부를 넣어서 그냥 메리 이브 크리스마스였나? 몰라 아무튼 그래요. 메리 이브 크리스마스. 내가 이렇게 아방한 후드를 왜 입고 다니는 줄 알아? 아방해 보이려고. 덩치가 커져가지고 내가 내 거울을 보면 내가 너무 징그러운 거야 이건. 나도 항상 큰 후드를 입는 게 네 덩치처럼 보이려고? 덩치가 너무 작아가지고. 맛있다 이게. 괜찮네. 어제 봄주영이랑 하체 운동하는데 기능성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좀 겁을 먹었어. 아 못할 것 같은데 쌤한테 못할 것 같은데 했는데 자신감을 불안하고 할 수 있어. 세 명에서 마주보고 뭐 하는 줄 알아? 세 명에서 이렇게 마주보는 스쿼트? 다음에 손잡고 스쿼트 한 다음에 한 발로 이렇게 옆에 위에 앞에 이렇게 찍는 걸 했어. 하니까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아 빨리 춤출 수 있겠다. 근데 어제 거울 보면서 헬스장 거울 보면서 손오공을 살짝 쳐봤거든? 그거 살짝 무린 것 같더라고. 아직 몇 개월 됐지 너? 4개월. 4개월이 아직 무리면 4개월이 됐지. 원래 병원에서는 축구나 농구 그다음에 춤추는 거는 1년? 1년 생각해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병원 경과보러 가니까 아 그래도 직업이시니까 한 6개월쯤 됐을 때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해가지고 뭐 해봐야지 뭐. 1년을 안 하기에는 그렇지 그렇지 내년 8월인데? 내가 8월 21일날 수술했으니까 시간 너무 빨라. 그러게. 진짜 재활 빼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운동이랑 빼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4개월 지났어. 한 달 된 기분이야. 너가 지금 얼마나 됐지? 10일? 10일? 집에만 누워만 있어도 시간 빨리 가더라. 그리고 진짜 요일 개념이 없어져. 너 눈이 좋구나. 왜? 난 댓글이 잘 안 보여. 이쯤 되면 이제 멤버들 한 명씩 와 한번 와 잠깐씩 와야 되는데.
내일 들어오지 않나 이제? 아니 아니. 아 이거. 댓글. 왜냐면 지금 딱 공연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나 그 댓글이 근데 잘 보여? 응. 아 그래. 똑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야. 따로 뭐가 보여? 뭐가? 댓글이 따로 보여? 아 따로 보여. 아 그래. 아, 멤버들은 따로. 야, 옛날에는 똑같이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그거 좀 개선한 건가? 칭찬해 아이고. 마지막으로 부를게요. 이거 낙지볶음 낙지불고기고요. 저거 소불고기. 그 다음에 저거 닭볶음탕. 네. 야 근데 너 보일러 끌지 모르지? 아, 여기가 여기가 지금 멋대로야. 아, 나 진짜 와 너무 더운데? 그래서 여기는 더워도 저기는 또 추워. 저 방울을? 그러니까 군데군데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우와. 야, 그리고 후드 입고 있어서 원래 반팔만 입고 제가 이틀 전부터 3일 전? 이틀 전에 아팠거든요 감기 때문에. 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아 내가 독감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범주 형이랑 그 운동 형 해주는 형이 이겨내야지 계속 이러는 거야. 이겨내야지 와야지 막 이러는 거야. 독감인데 뭘 자꾸 이겨내래. 나 근데 그런... 아, 독감 수준 아니었어. 독감 수준이었으면 내가 아 형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집에 있으면 더 아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11시 운동이었는데 10시 50분까지 집에 누워있었어. 그러다가 아 이겼네 나가 이러고 나가자 이러고 나갔어. 그래서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진짜 괜찮은 거야. 그리고 다 그날 보일러를 처음 켰어 집에. 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잤어. 다음날 일어났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다시 운동하고 나갔어. 근데 갑자기 다음날 내가 내 범중이 아픈 거야. 또 이겨내야지. 내가 나한테 물 맞았어. 내가 그래서 복수해줬지. 이겨내야지 나와야지 이러면서. 아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자꾸 무언가 일을 할 때 정말 못하겠는데 아 자꾸 못하겠는데 자꾸 막 이겨내야지 해야지 이겨내야죠. 넌 할 수 있어. 아니 못하겠는데 자꾸 할 수 있대. 넌 할 수 있어. 아니 나 근데 이거 진짜 못하겠다고. 아 진짜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동원아 너는 진짜 할 수 있어. 아니 못하겠다고. 아니 진짜 못하겠는데 자꾸 할 수 있대. 우리 애들 특 아니야 우리 애들. 아이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고마워. 그러니까 너 나한테 용기를 못 받아주는 거 고마운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진짜 못하겠다고 하면은 그 아니 진짜 난 이게 아니 어디까지 이게, 내가 진짜 해서 못하면 책임 져줄 거냐고. 안 져주잖아. 안 져주잖아 그냥 못 아무튼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 그런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휴지 어딨냐? 그리고 물티슈 있고 휴지는 그 아니 물티슈 닦고 물티슈로 닦고 내가 뭐야 그 미는 거야 신문물이네. 그러니까 이게 승관이가 말한 건데 이게 한 장씩밖에 안 뽑혀. 어 그렇네. 안 딸려나. 야 내가 딸이다. 물티슈 이렇게 닦으면 안 좋은 거 아는데 전설이 할 거 아는데 휴지를 가지러 가기 싫나. 진짜 웃기다. 아 원래 사실은 정한이 요리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쿱스쿱스를 작년부터 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영상팀이랑 또 고프로 갖고 왔어야 되잖아. 근데 아, 그때 장 보는 것도 매일 형이 찍어줬어. 아 근데 귀찮더라고. 아 그치 힘들지. 그래서 웃겼어 어제 갑자기. 아 정한아 내가 내일 제육볶음이랑 뭐 해줄게. 그래서 그래 뭐 사실 이게 진짜로 행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라 내일 네 오고 싶은 시간에 와가지고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정한아 그냥 시켜먹자. 그래 왜냐면 요리 메뉴 그러니까 필요한 이제 간 하는 거랑 이거 봤는데 내가 막 이 집에 살면서 널 맨날 요리해줄 걸 아니면 그 재료도 아까워. 재료들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야 생각보다. 맞아. 그래서 시켜먹는 게 낫다 싶었지. 알았어. 이거 미니로 얼마나 맞아 지금 달라. 얼마나 알차 지금. 뭐야 너 뭐해? 고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 집 좋은 집이네. 근데 이거 딱 크게 원래 파는데 미니로 해가지고
냄새 맛있어. 응. 고추 매울려. 으악! 매워? 아니 오리고추도 아니고 청양도 아니고 뭐지? 중간 비 중간 맛은? 되게 많지 않나 했대. 완전 적당한데? 요즘 잘 먹고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잘 먹어요. 그냥 그리고 그 닭볶음탕에 닭을 별로 그렇게 막 많이 먹지 않아. 난 닭을 좋아해. 이게 다 단백질. 나는 그 그냥 비벼 먹는 걸 좋아해. 너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좋아하잖아. 비지, 홍비지, 청국장 이런 거 좋아하잖아. 짜글이도 뭐 그런 식인 거고. 밥 세 공기 먹으래. 근데 생물수가 없어. 너 탄수화물 잘 먹네. 원래 탄수화물을 좋아해. 머리가 길어졌대. 너 막 머리 많이 길었다. 그치, 난 그때부터 안 잘랐으니까 이제. 난 앞머리만 길었어. 근데 잘 안 길더라고. 왜 앞머리만 기르고 싶었어? 아니. 지금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보니 내 단백질 몸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제 근육 합성하는데 다 쓰이는 것 같아. 머리가 안 되는구나. 사실 내가 운동 안 하고 지금처럼 먹었잖아. 그러면 머리가 많이 자라 있어야 돼. 안 자라더라. 최근에 손톱 한번 깎았다. 나 손톱 진짜 빨리 자라. 나도. 나 또 따로 자면 안 돼. 빨리도 안 됐거든. 빨리 자라는 또 깎아야 돼. 근데 쉬면 더 빨리 자라는 느낌이야. 너 재활은 언제부터 해? 다음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모르겠네.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언제부터 하라고 했었어? 2주, 3주? 2주, 3주? 나 내 수술이랑 진짜 아예 다르구나. 몰라, 난 그냥. 난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목발 재활했거든. 딛고 아직 땅이 못 딛고. 나 딛고 목발 딛고 목발 짚고 이렇게. 처음 너무 아팠어. 아 배부르다. 장발기원? 우리 레지툴러 때 장발 한번 했잖아 여태 같이. 맞아 너도 머리 길렀었구나. 나 또 이때 아니야 너 이때? 그치 저때가 레지툴러이었겠다. 그게 5주년이었던 것 같은데. 5주년 그 가족사진 그거였던 것 같은데. 이때는 나는 장발이긴 했는데 검정이었어. 장발하지 말래. 하지마. 역시 반반 갈려. 어쩔 수 없어. 어떡해. 한 가지만 할 수 없잖아. 이 머리를 평소 아이돌 생활. 그렇다고 이제 반반 해주는 거야. 여기는 기르고 여기는 쑥대 머리처럼? 어 캐럿들이 원해서 이렇게 했다. 반은 와 진짜. 너 같은 나를 나잖아. 캐럿들. 와 너무 반반 가는 날이니까 반은 여기 이렇게 앞머리 내리고 이렇게 딱 하고 하나는 머리 길러가지고. 그러면 그거지 그날의 기분에 따라 카메라를 반을 보는 거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따로 떠. 콥스 형은 장발 노노라는데? 어 이렇게 떠. 아니 왜? 저거 도겸이지? 어 도겸이가 멤버들 장발을 많이 선호하지 않아. 근데 너 장발은 좋아하잖아. 그게 무슨이야. 근데 난 도겸이도 머리 한번 길러봤으면 좋겠어. 나도 도겸이 내가 맨날 머리 좋대. 길으라고 하는데 도겸이 안 길러. 도겸아 난 너 장발 한번 보고 싶어. 유일하게 장발 못 본 애들이 승관이 원원이, 정한이, 아 정한이래. 호시도 한번 해야 되는데. 호시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호시는 그 중간 존을 못 견디잖아. 정한이 형은 이쁘대. 그냥 넌 정한이가 이쁜 거 아니냐?
안 돼, 캐럿들 안 좋아한대. 야, 캐럿들도 다양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야. 맞아, 안 좋아. 아, 뭐라고? 캐럿들이. 너무하네. 나 장발 이쁘다잖아, 캐럿들이. 조금만. 조금만, 다른 애들은 뭐해? 준비하나? 그치. 아, 저렇게 눌러서 봐야 되는구나. 아. 원래 뜨는데, 내가 그 전 내용을 못 봐서. 아. 도겸이 안 된대요. 형이 이쁘대. 형 장발은 안 이뻐, 형이 이뻐? 이건가? 재밌네. 고맙다. 나 정말 나쁘지 않지 않나? 넌 어떻게 생각해, 내 장발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 응? 나 장발이 기억이 안 나. 기억을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야? 휴지가 다 떨어져서 키친타월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저거 쓰라고 한다. 아니, 장발. 나 장발하면 그 병이 있어. 장발 하잖아? 응. 파마하고 싶어. 나도. 아, 자꾸 내 파마한 머리 그 콘서트 때 나오잖아. 공연 때, VCR. 자꾸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뽀글뽀글했던 거? 어. 나 그거 좋은데. 아, 나. 아.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괜히 잘랐다. 근데. 그건 있어. 너 장발이랑 내 장발이. 난 너 머리처럼 장발하고 싶은데 이렇게 안 자라. 아니야, 그냥 모양이 아니 모양이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나 애초에 구렛나루도 엄청 길고 막 이러니까 안 나오더라고. 근데 짧은 머리보다는 나는 긴 머리가 난 나은 거 같은데. 엄청 짧은 거. 도겸이 얘기하냐? 아, 도겸만 그래. 야. 도겸이. 이번 연도가 7일 남았다, 7일. 7일 뒤면 일주일 남았네, 딱. 도겸이가 일주일 뒤면 28살이 그치? 되네. 도겸이의 28은 어떨까? 노래 더 잘하겠지. 도겸이 머리는 진짜 늘 한결같은 것 같아. 바뀐 적이 없지. 염색만 가끔 이렇게 짧게. 근데 염색도 하고. 엄청 막 탈색하고 이런 머리 안 하잖아. 도겸이 지어 짜지 말고. 도겸이는 도겸이의 28살은 찬란하게 빛날 거야. 지어 짜지 말라고 하잖아. 도겸아, 다른 애들 뭐해? 다른 애들? 다른 애들 너 말고 다들 행복해보여. 민규는 저 지금 구석에서 자고 있을 것 같고. 아무 말 해줌. 그래 그래. 도겸이 오늘도 공연 잘하고. 도겸이가 그때 이제 일본 공연할 때 그러더라고. 아, 어제 공연은 자기가 그 자기의 그때도 최선을 다했지만 아 뭔가 그 최선을 다한 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오늘은 꼭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딱 공연을 딱 쓰는 거야. 그걸 보면서 도겸이 아주 잘 컸구나. 멋있어. 도겸이 멋있어. 저런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도겸이 그렇게 무대에서 트월킹하고. 근데 그 트월킹이 아니었지 않았어? 그냥 약간 그냥 이렇게 한 건데 그냥 거기 주변에 사람들이 다 트월킹으로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옆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트월킹이야. 허리가 그,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 그냥? 아니야, 그냥 아니야, 이렇게 띠용띠용띠용띠용 이런? 내가 거기 도겸이 하고 싶었던 거는 아, 이거였어. 그러니까 나도 근데 도겸이가 어떻게 했냐면 약간 이렇게 했어. 아 진짜? 나는 그래가지고 아, 도겸이 저거 트월킹 한 거 아닌 거 같은데 사람들이 다 트월킹으로 그럼 내 사람 하잖아, 봐. 아, 트월킹이 된 거야. 아, 이거 하고 싶었는데 흥분해서 트월킹이 된 거야. 아. 하지 말래, 조경이가 이제. 자기 얘기 하지 말래. 승관이 표정이 진짜 웃겨, 그 뒤에서. 아, 근데 난 진짜, 와. 너무 잘했어, 애들. 난, 와, 구석순 진짜 잘했어. 나 보다가 욕했다니까?
아, 나 그리고 침에서 누워있으면서 또 그 마마 때 우리 한 거 영상 보는데 이야 그것도 멋있더라. 난 그 뒤에서 보고 있었잖아. 그래서 좋았어. 약간 그 느낌이었어. 와 진짜 외제들이 무대를 잘하긴 잘하는구나 생각했어. 하, 근데 부석순이 진짜 더 잘했던 것 같아. 부석순 진짜 이야 잘했어. 그게 좋았어. 그냥 모든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즐기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 와, 나 간만에 한 공기 다 먹는다.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누군가가 정리해줘, 메뉴에서. 뭐 먹어요? 메뉴를? 원래 세 공기 먹잖아, 꿀꿀하라는데. 도겸아. 도겸이가 말을 귀엽게 잘하네. 응, 귀여워. 도겸아, 이제 그냥 준비하러 가줄래? 나 나나투어 빨리 보고 싶어. 왜냐면. 아, 근데 그 나나투, 그 나나가 뭐, 뭔지 알아? 나는 잘 모르는데, 그. 나영석 PD님. 그게 나, 나야? 그, 하나 나는 뭔지 모르겠다. 아니, 왜냐면은 그. 뭐야 그 이거 왠지 피디님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피디님 보는 그 나나 그 이제 그게 그냥 신소육인가? 아무튼 뭐 보는데 나나 마트 나나 매점 나나 매점 뭐 이렇게 나나가 계속 붙더라고. 그래서 나나가 뭐지? 나는 나영석인가? 그거야? 아니면 약간 나영석 피디님 나인데 귀엽게 나나인 건가? 아 나나 그러니까 나랑해 같은 그런 느낌 나나 아 나영석 나 나영석 나영석이야? 아 그냥 귀엽게 네. 약간 남해점 이거 하기 좀 이상하잖아. 아. 나남해점 이렇게 하니까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우지를 보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나나. 왜냐면 나투어 이상하잖아. 영석이 형 귀여운 귀여운 형이네. 영석이 형 잘 보면 귀여운 거 좋아하죠. 그렇지 그렇지 영석이 형 귀여워. 윤윤 투어, 채채 투어. 그러니까 그런 그런 느낌. 채채가 그것도 그 뭐야 그 강남순에서 그 강남순 이름이 또 몽골 이름이 채채거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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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영석이 형. 신 PD님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 아, 왜냐면 요즘 편집한다고 힘드신 것 같더라고. 아니 힘드세요 화이팅. 다들 이제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뭐 하시려나. 우리 캐럿들도 그렇고 다들 편집실에 계시지 않을까? 아니 PD님들 말고 캐럿들 뭐 놀겠지? 아 크리스마스 때 뭐하고 놀아. 나가면 차 막히고. 나 그래서 사진을 명동에 사진을 찍으러 가볼라 했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이벤트에 내일 에스컵트를 찾아라 명동에서. 명동에서? 나 지금 도망가지도 못하는데. 찾으면 사진 찍어주기. 와 너무 이 못 나온다. 너무 이 못 나온다. 그런 거 하려면 여기서 말하면 안 돼. 아 그치 그치. 왜냐면 회사 분들이 전화 온단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안 갈 것 같이 하면서 내가 가 있는 거지. 가 있는 거지, 명동에서. 위버스에다가, 명동에서 저 찾으면 사진 찍어드립니다. 근데 안 가고선 해. 안 가고 집에 있어서 명동에서 저 찾으면. 아, 그럼 그, 내일 추울 텐데, 그럼. 아, 제주도 갔구나. 지금, 제주도 좋겠다. 좀 덜 춥나, 제주도는? 그렇지 않을까, 아무래도? 일본 덜 추웠잖아. 일본은 덜 춥지. 그렇지, 덜 추웠지. 근데 이젠 춥긴 추워졌더라. 아 근데 한국이 진짜 춥잖아. 한국은 진짜 춥지. 근데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좀 덜 추운 것 같기도 하고. 배구 보러 가시는 분도 계시고. 눈은 서울도 왔어요. 오늘 밖에 창문 보니까 오늘 그 카카오톡 들어가니까 배경이 또 눈 쌓인 배경이라서 밖에 창문 열었더니 눈이 쌓여 있어. 쌓였던데? 맞아. 난 날씨를 그걸로 알아. 새벽이 많이 왔나봐.
눈이 오면은 거기에도 눈, 배경에 눈이 내리고. 나는 갤럭시로 바꾸잖아. 어. 갤럭시로 바꾸니까 그게 위에 이렇게 날씨를 계속 언제부터 눈 온다고 보내줘. 어, 좋네. 그래서 막 한, 몇 시부터 막 눈 얼마 예상 이렇게. 어. 대구는 안 와. 대구는 눈이 잘 안 오지 않나? 잘 안 오는 것 같아. 그치. 뭐 부산도 그렇고. 어, 잘 안 왔었어 대구는. 아니 나 저 첫눈 챌린지를 나 첫눈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나 연습생 때부터 좋아했는데 첫눈 챌린지를 헬스 트레이너 형께서 아 재활해주는 분께서 이제 해보래 어. 그래서 아 살짝 난 겁먹고 아 제가 아직까지 이 정도는 춤은 못 출 것 같은데요 왜냐면 어. 지금 걸어다니고 해봤자 이제 조금 조깅 정도 하는 건데 어. 근데 계속 말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어.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말이 그 말이야 옆에서 난 못하겠는데 아 지금 너무 위험한데 못하겠는데요 여러분 아니 할 수 있어요 캐럿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 약간 헬스장 버전으로 해가지고 어. 찍어서 올리면 좋아하실 걸 제가 못 추겠다니까 그래서 뭐 안 찍었어 못지 못해 그거는 그래 내가 제가 멤버들 중에서도 챌린지를 많이 안 하는 편이잖아. 난 안 했잖아, 거의 아예. 왜 그러냐면 난 약간 그 느낌이야, 챌린지가. 약간 뭔가 이제 우리 걸 해주시면 해야 되고 어. 약간 이게 부담이 뭔가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요. 내가 혹시나 그분들 너무 잘해주셨는데 어. 내가 그분들 그걸 못할까 봐. 그, 어, 그런 어. 그럴 수 있지. 너무 부담되더라고. 나는 일단 그 안무를 따는데 진짜 4일 걸려. 너 미리 보자. 나 진짜 형원이 형 거 어. 그거 할 때도 진짜 4일 전인가 5일 전부터 연습실에서 애들 음악회신 인가 뭐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난 그거 하고 있었다. 콘서트인 거 뭐 하고 있을 때. 6시가 넘었네. 두려하니까 30분 훌쩍이다 갔네. 빨리 가네. 밥도 다 먹었는데 네, 형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운동하러 가야 저는 이제 집에 갔다가 운동을 하러 가야 돼서 입술색이 너무 없다가 나도 그렇지 뭐 아니 집에 있는데도 입술색이 막 진하면 그것도 이상해 맞아 그것도 나름의 매력이 없어 슬슬 가볼까? 오케이 다들 오늘도 고마웠습니다 이제 남은 7일 잘 보내시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안녕. 그 전에 라이브 너가 한번 할 것 같은데. 아 뭐 기회가 되면 하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바이바이. 뿅. 내가 꺼줄까? 응. 여봐.